의사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되게 충격적인 진단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 제가요? 저는 되게 자존감이 높은 줄 알았는데요.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야, 난 괜찮아, 난 이런 거 영향받지 않아 하고 잘 넘어왔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복수를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든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 된 이유를 알고 또 그런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제가 자존감이 높은 줄 알았는데요?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 성장 과정을 다 듣고 자존감이 왜 낮아지게 됐는지, 이렇게 좋은 학교와 좋은 회사와 좋은 친구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단어 하나로 어떤 거였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키워드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겸손이라는 키워드에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약간 동양 문화권에서 보면,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잘했을 때아나 이거 잘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좀 겸손해야 되고, 좀 자기를 낮추는 게 항상 미덕이고, 뭐 예를 들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속담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자기가 스스로 잘했다고 해도 굳이 이렇게 입 밖으로 내기보다는 좀 가만히 있는 게더 약간 멋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자랑을 하려고 해도 약간 내 입으로 말하기보다는 친구 입을 통하거나 약간 주변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적당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에도 대놓고 아, 나뭐 이거 샀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뒷 배경에 그산 물건을 놔두고 아뭐 오늘 기분 좋은 날 찰칵 했는데 뭐 뒤에 약간 명품 있고 이런 게시물들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 친한 친구한테 말을 해놓으면 친구가 야얘 이번에 뭐 샀대, 야얘 이번에 뭐상 받았대 뭐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이 내 자랑을 해주는 게 그게 다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를 예로 들어보면, 네, 저도 동양문화권에서 자라온 사람이다 보니 막상 이 말을 하려니까 또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는데, 뭔가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이게 자랑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겪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이니까, 다른 부분보다 좀 제가 말하 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잘 해온 게 아무래도 공부 쪽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동교 1등 같은 거를 계속 했었던 것 같고, 중학교 때도 입학 성적이 전교 8등인가 그랬고, 그 다음에 4등, 그 다음에 1등, 1등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꽤나 잘 했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도박을 해서 1등을 한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받아온 성적이니까, 제가 1등 하는 그런 성적을 받아오면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네가 이 조그마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봤자 네가 있는 이 서구에서는 몇십 등으로 내려갈 거고, 또 광주는 구가 여러 개 있으니까 광주 전체에서 따지면 너는 몇백 등으로 내려갈 거고, 또 광주가 큰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으로 봤을 때는 너는 몇천 등, 몇만 등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로 따지면 너는 10만 등 안에도 못줄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가 될수 있는지를 항상 경계를 시키시면서, 네가 잘해온 건 맞지만 그래도 항상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항상 더 겸손해야 되고, 남한테 네가 잘한다고 말할 것까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겸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제가 잘하면서 갖추어야 할 미덕 같은 걸로 생각을 하셨겠죠? 사실 이게 들어보면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교과서에서도 아마 학교에서도 항상 배워왔던 것들이고, 그리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게 미덕이다 이런 것들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뭐 상을 받아오거나 뭔가를 해내거나 그럴 때도 굳이 자랑하지 않고 남한테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건 아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받아온 그런 성적들, 제가 받아온 상들 이런 것들이
이거 내 실력이 아니야. 이번에 운 진짜 좋았고 이건 다 뽀록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뽀록이 좋은 단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자라오면서 학생 때 가장 크게 그런 내가 되게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무슨 수학과학영재교육원 이런 데에 들어가게 됐어요. 시험을 쳐서. 근데 그게 광주광역시 전체에서 40명을 뽑는 그런 교육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광주광역시도 나름 광역시인데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 중에서 영재교육원을 알고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시험을 쳤을 테고 1차는 서류, 2차는 시험, 3차도 약간 좀 더 실습 같은 시험? 뭐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게 된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의 저를 되게 장하다, 너 수고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나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나 선행학습 하나도 못했는데? 나 학원도 안 다녔는데? 과외도 안 받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이거 잘해서 들어온 건데 나만 운 좋아서 뽀록나서 들어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그리고 방금 한 말들이 다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른 집에서는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학원을 보내면 아, 나 학원 다니기 싫어 라고 말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학원을 다니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이 그만큼 여유롭지 않아서 못 갔을 정도로 그래서 진짜 학원에서 배우는 선행학습 이런 거는 꿈도 못 꿨고 가끔 진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영재 교육원 대비반 특강반 이런 거 막 한 달 두 달짜리 그런 거는 들었었는데 막 꾸준히 다니는 보습학원 이런 거는 못 다녀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 영재교육원에 들어갔을 때 진짜 제 주변 친구들은 그때 당시가 중3이었잖아요.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냈고 아니면 끝나가고 있고 벌써 어떤 친구들은 과학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광주과학고가 아니라 무슨 그때 당시에 부산영재고등학교, 서울과학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신세계였어요. 저는 하나도 모르는 세계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건 다 내 실력이 아니라 뽀록으로 여기 들어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받았던 가정교육 네가 가진 실력은 진짜 보잘것없는 거야 라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제가 성균관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여기서도 무슨 학벌을 따지자 이게 아니라 입결 성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꽤나 높은 학교인 성균관대학교를 수능 성적으로 가게 됐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꽤나 너 잘했어 그래서 입학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저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도 와, 나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꼭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제 주변 친구들이 다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다 악기도 연주할 줄 알고 춤도 잘 추고 다들 팔방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도 겨우겨우 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다른 재주도 없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형고생을 하면서 교수를 꿈꿨다가 랩실 안에서의 생활을 실제 제 눈으로 지켜보니까 여기서 계속 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건 무리다 생각이 들어서 학부형고생을 대학교 4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까지 연구실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급하게 취업 준비를 하게 돼요. 진짜 그 전에 하나도 취업을 하기 위한 스펙을 쌓아놓은 게 없었고 예를 들면 그 흔한 토익 점수 하나 없었고 무슨 대외활동 같은 것도 하나도 한 게 없었는데 일단 여름방학 끝나고 급하게 원서를 쓰게 돼요. 취업 원서를. 근데 제가 작년에 퇴사한 그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거의 최고조로 제가 제일 낮아지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제일 낮게 생각했던? 이게 제가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아진 거를 저는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증상들이 뭐냐면 제가 외부 자극에 되게 취약해져 있대요. 예를 들면 누군가 저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를 들었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걸 그냥 아 어차피 그거 사실 아닌데 뭐 그 사람하고 나랑 얼굴 볼 거 아닌데 하고 무시하거나 넘겨버릴 수 있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계속해서 그걸 생각을 하고 또는 제 험담 같은 게 아니라 뉴스 같은 데 사건 사고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나도 같이 너무 마음 아프고 하는 그런 일들? 이것도 외부 자극에 제가 많이 취약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제가 병원에 간 거니까요. 치료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물론 약을 먹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래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진 않았는데 제가 조금 조금씩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 있대요. 제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을 위해서. 정말 작은 거 하나를 성취하더라도 제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오늘은 꼭 가구 위에 쌓인 먼지를 닦아야지 해서 닦았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완전 칭찬하고 잘했어. 아 오늘 먼지 닦았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거 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작은 걸 성취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 성취감과 보람을 오랫동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생활을 하나 만들 것. 제가 취미생활이 없었던 건 아닌데 몸과 정신이 너무 지치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면 시간이 사실 꽤 있어요. 근데 너무 몸도 지치고 정신도 지쳐서 그냥 가만히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핸드폰만 하다가 뭐 한 11시쯤 되면은 씻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말고 취미생활을 만들어서 그걸 조금 조금씩이라도 하고 아니면 주말에라도 또 친구를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그런 데에서 오는 성취감? 보람? 기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다 보면 제 자존감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됐어요. 한국에서는 공부를 제일 잘하다 보면 좋은 회사에 가는 게 거의 정해진 루트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원하지 않아도 회사에 가 있었던 게 제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내가 재밌어 하는 게 뭔지를 그때부터 찾아보게 됐고 저는 사람을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가진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배워서 시험 보는 이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걸 접목시킨 게 유튜브입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영상을 촬영하는 거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새로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무슨 영상 장비, 조명 장비, 음향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식이 점점 필요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새로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고 이걸 통해서 제가 아까 좋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 가진 지식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와서 계속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또 더불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자존감이 많이 높아져서 지금은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서 깨달은 게 아, 자존감과 행복이 상당히 많은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지고 나서는 주변에 되게 자존감이 낮고 또 우울감을 느끼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너무 우울하거나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울적해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꼭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를 권유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 통계상으로는 대부분 20, 30대 분들이세요. 근데 뭐 물론 미성년자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다 성인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는 나이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약간 사회적 분위기 아니면 옛날부터 내려온 문화와 관습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세대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이 남은 일생을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고 자기만의 세상을 꾸려나가고 싶으시다면 꼭 벗어나야 할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거든요. 부모님의 둥지에서 벗어나세요. 제가 이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물론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물론 어떤 자식이든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라길 바라고 있을 테고. 사실 저도 자라면서 제가 뭔가를 잘해서 제가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로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면 되게 저도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방향대로만 행동해야지, 그렇게 자라야지 하는 게 굳이 이렇게 그 방금 말한 문장을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가 그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뭐 MT나 1박을 하게 되는 그런 놀러 가는 게 있으면 일단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진짜 불운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수 있다면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항상 뭔가 착한 딸 이런 프레임에 제가 스스로 갇혀서 좀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좀더 도전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되게 온실속 화초처럼 딱 세상이 바라보는 좋은 것들만 하고 자라려고 제 스스로 몸이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휴학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친구들 다한 번씩 휴학을 하는 거예요. 휴학하고 알바해서 돈 모아서 유럽여행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저도 휴학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휴학하고 나서 뭐 할래? 해서 알바해서 돈 벌어서 나도 유럽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나중에 너 회사 가면은 지금 같은 시간 일한 것보다 회사 가서 같은 시간 일하면 훨씬 돈 많이 벌 텐데 그때 돈 많이 벌어도 그때 가면 되지 왜 지금 와서 벌써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말 듣고 보니 맞네? 해서 휴학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좀더 착한 딸이 아니었다면 휴학을 해서 그렇게 제가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해보면 뭔가 얻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휴학을 안 해서 지금 많이 후회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그렇게 착한 딸이 아니어도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와서야 들고요. 그게 다 자존감에서 기인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겪지 못했던 경험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얻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부모님도 자식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다큰 성인들을 자식이라고 계속해서 품어서 키울 수 없잖아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둥지에서 떠날 줄 아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식을 믿고 자식을 놓아줄 줄 아는 것. 이런 게 부모님들도 그리고 자식인 여러분들도 각자 더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고 독립적인 개체로서 남은 일생을 더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착한 아들, 착한 딸이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고 또 목표와 계획이 확실하다면 부모님의 의견하고 약간 반대되는 일이 있어도 한번 추진해 나가보세요. 왜냐면 자기가 밀고 나갔던 일들을 한번 해보는 게 성공하면 되게 일단 기쁘고요. 당연히 성공했으니까. 실패하더라도 아, 내가 이거 한번 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하고 자기 뼈에 새겨지는 그런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부모님이 야, 그 길은 가지 마. 내가 아는데 그 길은 뭐 힘들고 얻을 게 없어.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 아는 거랑 자기가 직접 해보고 뼈저리게 실패해보는 거랑은 진짜 다르거든요. 제가 1년 반 만에 퇴사 영상에 대해서 리액션도 하고 또 진짜로 퇴사하게 된좀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자존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대본을 딱히 안 쓰다 보니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뭔가 나중에 영상 다 찍고 나서 생각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이미 촬영은 끝났으니까 혹시 고민이 있으시거나 제가 뭐 전문 상담사는 아니지만 그런 작은 사건들 위로받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하시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위로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이 어디에서 어느 시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시든지 간에 진짜 앞으로는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을 직접 찾아서 하시길 바래요.
주변에서 찾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찾아서 직접 실천을 해보시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